얼마 만에 무대에 쓰는 거죠? 네, 한 1년 만에 쓴 겁니다. 아, 꽤 오래됐죠. 어제 잠은 제대로 잤어요? 아, 어제 잠 전 제대로 잤고요. 마이크 씨는 어제 신경 못 잔 것 같아요.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컴백을 했는데요.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?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. 설레기도 하고요. 오늘 처음으로 또 우리 음악을 팬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평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설레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. 예, 그거에 대해 답변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, 질문을. 네. 매번 신곡 발표할 때마다 노래뿐 아니라 댄스도 참 독특했었는데요. 이번에 어떤 댄스를 보여줄 거죠? 이번에 이제 보통 사람들도 많이 여기 잘 저기 할 수 있는,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될 겁니다.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안무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전과 외모가 많이 달라졌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저는 그렇게 많이 딱 달라진 게 없고요. 마이키 씨가 굉장히 좀 잘생겨졌습니다. 뚜렷해지고 아주. 그래서 저희가 좀 멤버 잘했다는 얘기가 있나 보죠. 여기서요, 터보의 노래, 이번 노래를 PR 좀 전해주세요. 저희 노래는요, 요즘 그 테크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식당에 계실 때, 저희가, 시기에, 저희가 지금 마이네임이라 새로운 장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신나고 좀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노래로 해서 저희가 신곡 나왔습니다. 아마도 귀가 확 트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. 네. 여기서 김종국의 셀프 카메라 마치겠습니다. 딴 사람 같은데? 나죠. 그거 맞아요? 나 아니야. 나 있어. 표정 연기를 해줘야 되겠네. 맞아요. 찍어봐. 찍어봐요. 와봐. 맞아요, 아니지? 아닌데요? 아닌데? 나 아니야. 진짜 얼굴 밀려는 것 같아. 여기다 한번 대봐. 머리가 아이스인데, 이거는. 나? 아, 내가 생각했다. 나는 맞아요. 연못은. 똑같은데요? 마상 맞아요. 왜 마이킹 틀리지? 난 기다리고만. 10년이 기다리면 끝났다. 우리 밀레니엄. 얘 누구야, 얘? 나 말이야? 정훈 형 아니에요? 아, 내 거는 될 수가 없어.